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종석 의원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간 협상을 했으나 민주당의 조국 지키기에 완강한 태도로 인해서 증인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의 입장을 담아서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하나 지키려고 국회 소임을 내던진 여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지난 17일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 증인은 대거 요청하면서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된 야당의 증인 요청은 단 한 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지금 현재 실패하였습니다. 급기야 국정감사계획서 의결을 해야 하는 오늘까지도 민주당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어서 단 한 명의 증인도 국감의 증인 없이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불법과 탈법의 국민적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문제를 주무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협상의 여지조차 닫아버리고 국회 차원의 검증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지상욱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정무위원을 대표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정권 실세 한 명을 비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과 최소한의 양심, 국회의 존재 이유 등을 모두 내팽개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식물 국감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괜찮다는 여당의 한심한 정치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필사적으로 증인 채택을 보이콧한다고 해도 오히려 국민들의 눈에는 그러한 행동이 자신들의 치부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것입니다. 조국 장관 관계 증인들을 막는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상식과 양심에 따라 국감 증인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국회 본분에 충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남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9월 25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추가로 발언하시면 됩니다.